표정 뭐야? 목이 칼칼한. 와. 와, 이거 그냥 해요. 나는 생각나는 맛이. 자, 꿀팁 첫 번째. 상의는 무조건 어두운 옷을 입는다. 와, 이거 생각만 봐도 맵다 이거. 근데 무슨 줄 아세요? 약간 엿떡 맛이 날 줄 알았는데 엿떡 맛은 안 나요. 야채가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어? 되게 딱 쫄깃하고 그 양념 맛 진짜 맛있어. 그리고 진짜 매콤한 게 떡 속에 그게 다 스며들어서 너무 맛있어. 뚱 가래떡. 이건 쌀떡인가? 어. 쌀떡. 완전 쫀득쫀득하다. 그냥 떡이 맛있어, 떡이. 엄청 잘 되고 양념을 마시는 게 아니라 먹는 느낌이야. 그 소스랑 되게 잘 어울려. 팔 근육. 진짜 에센스 핫했던 레시피인데 과연 나 썰고 있다 비주얼로 좀 그래. 근데 색깔이 찐호재다. 너 진짜 뭐 맛이 어떨까? 나 진짜 너무 궁금해. 근데 지금 냄새가 일단 좋아. 저건 뭐야? 저건 뭐야? 뭔가 목이 칼칼하긴 한데 속에서 많이 넣었나? 좀 많이 넣었나? 속에서 막 쉽게 많이 나. 근데 저희가 아이스크림을 많이 넣어서 그런지 아이스크림 향이 먼저 치고 들어오고 살짝 칼칼함이 남는 맛? 엄청 제 스타일 맞아요. 나는 이거 맛있는데? 아니 자꾸 끓이다 보니까 간이 딱 베이스가 좋고 달달한 떡볶이 좋아하면 나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대전의 그 아이스크림 떡볶이 맛이야. 이거 너무 맛있어. 나 너무까지는 안 돼. 나는 생각나는 맛이야. 깻잎이 많아야 돼. 이거 진짜 진짜. 당면 좋아하는 사람 당면도 맛있어. 와. 깻잎 조금 넣어. 깻잎. 와, 깻잎향. 와, 이거 그냥 신림동이야.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오, 너무 쫄깃쫄깃하고 이 매콤한 양념이랑 순대볶음 너무 잘 어울리고 깻잎의 신의 한 수야 진짜. 그리고 이 도끼 순대가 껍질이 없어가지고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환장하고 먹을 것 같아. 뭐야? 진짜 맛있어요. 껍질이 없어서 질기지가 않아. 통일의 말 껍질로 주세요. 고가루 동무, 김치도 껍질만